성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인간이 구속해라. 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 단식 12일차를 힘겹게 지나가고 계십니다.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드셔서 오늘 문화제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오셨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네. 네,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제대로 거동하기도 힘드신 상태인데 여러분들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잠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는 농성장으로 이동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의 함성 다 들으시면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바로 건너 농성장에서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을 함께 응원하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께서 함께 못하시지만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대표님께서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죄송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그 말씀 잘 전달될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현 정부의 무능을 국민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정책 발굴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성주 의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김성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지역 차별, 정치 보복, 예산 독재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살림살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고도성장을 통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 아마 내년도 연달아서 1%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도성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년 만에 앞지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에 지면은 다 용서가 되지만 일본에 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앞서왔던 경제마저도 일본에게 뒤진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렇게 어려워지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경제와 기업과 가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40조 원이 덜 거친답니다. 그러니까 탄핵하라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예상한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거쳐서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이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한테 백신을 무료로 접촉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는 좀 잘못해도 뭐 경제는 더 좀 잘할 수 있다 이러면 약간 국민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가 더 폭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도 우리가 항상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것은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5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고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에서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예산인데 이걸 깎아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도 최고 수준입니다. 네, 여러분. 네, 잠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의원님 발언을 마칠 수 있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초유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질 임금이 1.5%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그만큼 올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김성주 의원님 말하고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 우리에게 예결제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역 차별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의 새만금은 국책 사업으로 오랫동안 역대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 주도 사업을 하면서 매년 5천억씩 투자해서 도로와
항망과 인프라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발표한 예산에 의하면 5천억 원씩 편성했던 예산을 오히려 5천억을 깎아서 불과 천 몇백억만 남기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머리가 깎인 거 보이시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정치 보복, 지역 차별에 대해서 온몸으로 항의한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을 선택하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예산을 무려 27억 원이나 편성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도 홍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 5억 편성된 걸 깎아서 3억으로 줄였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은 독도가 오히려 자기네 땅이라고 홍보하는 예산을 늘리는데 대한민국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거꾸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새만금에서 독도까지 청개구리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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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자, 우리 행사 끝나고 다 외치시고요. 이제 제가 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손일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일제가 조선을 지배할 때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조선 말을 못쓰게 하고 조선의 이름을 강제로 개명하게 했던 내손일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신내선일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이 되고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일 선동이 되는 신내선일체의 국가 막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목숨에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모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윤석열 독주의 독재에 맞서서 결연히 하나가 되어서 싸울 것을 다짐합시다, 여러분. 예, 마지막으로 그 하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새만금에서 독도까지 역사 왜곡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예, 여러분, 함께 갑시다, 여러분! 네, 김성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 같이 구호 몇 가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경제위기, 무능정부, 민생예산 돌려줘라! 민생파탄, 각자 도생, 대통령이 책임져라!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민생 민주파괴 대통령은 사과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장에서 오늘 촛불문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언론에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표께 누가 되지 않도록 질서 정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당의 결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권의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성남시와 제주 경기도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화폐 예산을 더욱이 더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이를 막아내고자 합니다. 지역 화폐 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김남영 인천서구 사회적협동조합 상도 부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분께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큰 박수로 발언하실 용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저를 보고 나가라는 줄 알고 순간 당황했어요.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왔습니다. 사회적 동작 상도를 부의사장님인데 상인하고 상도가 무슨 상관이냐? 제가 장사를 18년을 했어요. 잘하셨다. 18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2021년 폐업했습니다. 왜 폐업했게요? 예, 코로나로 폐업했어요.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 힘든 시기 때 소상공인들한테 일단 니들이 책임져. 그리고 대출해줄게 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었어요. 그때 정말 담비처럼 지역화폐가 우리에게 많은 좀 어려움을 좀 덜어줬거든요. 인천에 아니 지역화폐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딘지 아세요? 자, 인천 주민 오셨습니까? 인천 지역 앞에 이름 뭐죠? 자, 인천 서구 주민 오셨습니까? 자, 서구 지역 앞에 이름 뭘까요? 네, 맞아요. 지역 앞에의 최고는 인천의 인천 이음입니다. 인천이 10개 군구가 있어요. 그 중에 인천 서구가 전체 40%의 지역 앞에를 총량을 발행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장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 지역에 연희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100명의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했을 때 지역사랑 상품권, 동네사랑 상권을 만들어가지고 상권을 보호해자고 모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공부하러 어디 갈게요? 어디 갈게요? 성남시 갔습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하고 있는 성남시에 가서 성남사랑 상권을 공부했어요. 아, 이거다. 유리카야. 이걸로 상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해서 지역화폐를 준비했습니다. 이후로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상인들은 정보도 없고 돈도 없어요. 지역화폐 발행하면 돈이 제법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찾아간 게 여기 지금 아까 인천시당 위원장 김경웅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인천시장 정무부장 하실 때요. 가서 도움 요청 드렸더니 사실 공무원들이 잘 몰라. 그래서 겨우겨우 마중물로 예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음에 예, 국힘에서 시장직을 가져갔어요. 예산 어떻게 됐겠어요? 다 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돈이 없어 상인들끼리 돈 모아서 3억 원을 발행했어요. 정말 큰 고민과 결대. 100명이 돈을 걷어서 한 거야.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민이 뽑은 투표로 뽑은 대표가 선택을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주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당시 공무원들이 100명이 지역화폐가 안 되는 이유를 100가지를 설명했어요. 도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때 여기 지금 이재원 서구청장 와시는데 이재원 서구청장님이 당선되면서 마중물로 시범사업 얼마일게요? 마중물로 천억 하셨어요. 천억 시범사업으로. 그리고 3년 동안 누적 2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많은 상인들이 이게 단비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역화폐가 중요하다, 대단하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익됐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미 다 검증됐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시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지역화폐의 정말 예산이 빵원이 됐는데 막말로 개무시한 거 아닙니까? 600만 자영업자인데 완전 개무시한 거야. 대놓고 개무시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요, 여기 뒤에 30만 40만의 자영업자가 가차고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교권 문제로 교사들 20만 모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용산에서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기레기들은 안 쓰지만 BBC, CNN에서 엄청나게 다루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600만 소상공인들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같이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사장이 아무리 모래가 많아도 벽돌 한 장만 못합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빨간당을 뭐라고 싶지 않아요. 소상공인들은요, 수혜자가 아니에요. 정책의 파트너입니다. 이 사람들 목소리 속에서 지역화폐가 나왔던 거예요. 그거를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정책화하고 성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같이 하지 못한 얘기는 여기 우리 민주당이 더 큽니다. 저는요, 말씀드리겠어요. 지역화폐 예산 당연히 준비해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어떻게 조직할 건가. 조직화하고 이 사람들이 정책의 파트너로 당당하게 저 뒷면에 30만 40만 설 수 있게끔 조직화하는데 그 예산과 정책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천 지역에 많은 정치인들이 와 있어요. 저는 뭐 김경원님이야 뭐 본인이 지역화폐 했던 분이니까 뭐 총 떼매고 나서겠지만 단 모든 정치인들도 여기 이재용 부총장님 와 계세요? 모든 시구 지방 정치인들, 중앙 정치인 모두 같이 지방 지역화폐 예산을 세우고 특히 이것을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 표 정치 공약이고 총선 공약임을 당당히 밝히고 총선 승리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시련을 많이 주면 그것만큼 더 큰 제목으로 쓰이려고 시련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닥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시련이 앞으로 더 큰 제목으로 쓰이게 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동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룹 민자 총선 중류에서 민주당 만세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주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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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영 부인사 등.